네, 안녕하세요. 빨갛습니다. 네, 하나금융23호 스펙 9월 1일, 2일 청약하는 네, 90억짜리 2일차 12시 10분 청약 경쟁률입니다. 예상 균등은 한 50주만 청약하면은 한 40주 정도 배정될 것 같고요. 네, 40주 정도는 청약 안 한다 그랬더니 그 정도 배정될 것 같은데, 예, 12시 현재 청약 건수가 네, 4,700건 들어왔죠. 어제 150억 들어왔었군요. 지금 청약 건수가 4,700건. 그리고 비례 경쟁률은 186, 증거금은 2,1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. 최근에 그 스펙들이 4,000억대에서 5,000억 정도 사이 금액이 들어오고 있고요. 뭐그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면은 지금 뭐 청약 건수가 4,700건이지만은 뭐 같은 비율로 들어온다면 9,000건 정도가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, 막판에 조금 더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보통 이 숫자 이자 플러스 네, 아 이자가 아니죠. 네, 수수료 플러스 보통 한 2,000원에서 3,000원 정도 항상 내 수익을 스펙들이 줬기 때문에 2,000원에서 3,000원 정도 그냥 40주에서 50주 정도 배정이 될것 같으니까 50주 정도만 청약하면 되고요. 혹시나 장막판에 청약 건수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, 그런 부분은 뭐 주의하셔야겠죠. 네, 주의를 해야 되나요? 네. 증거금이 한 4,000원, 5,000원 사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경쟁률은 한370 정도 올라갈 듯 보여지고요. 비례 한 주는 74만 원. 8만주, 일반 고객들 8만주 청약이 가능하고, 8만주 청약했을 때 1.6억이 필요하고요. 한 50만 원 정도 배정이 되겠죠. 50만 원에, 주당 100원씩 5%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, 한 2만 5천 원 정도 1.6억 넣고, 네, 비례는 안 하는 게 낫다. 네, 대출 기간도 길고, 상장일은 9월 15일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